BMW F02 740 LI 차량. F01인가? F01 740 LI 차량. 차량의 연식은 2009년식이고요. 129,210km 탑 차량이에요. 10년이 조금 넘은 차량이고. 이 차량은 지금 입고 당시에 구동장치 이상이 떠서 차량이 입고가 되었어요. 일단 구동장치 이상이 뜨는 것과 동시에 전동팬이 엄청나게 고속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있어요. 물이 튀었던 거는 차주분께서 혹시나 냉각수가 없나 해서 고온 상태에서 냉각수 캡을 열은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렇게 물이 튄 자국이 있어요. 일단 진단기에서 한번 코드를 아까 찍어 보긴 했었는데요. 아까 별다른 건 없었고 특이사항은 연료 고압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코드만 땄었어요. 지금 한번 고장 스캔을 한번 해볼게요. 범용이지만 전용 같은 느낌의 저희 진단기예요. 요번에 새로 구입한 진단기거든요. 전용처럼 진단 트리, 모듈 트리가 다 제공이 돼요. 지금 DME 쪽 코드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똑같은 코드가 있어요. 지금 연료 고압 타당성, 냉시 동시 압력이 너무 낮음. 근데 이게 지금 증상이 요 코드를 지우면 저 고속팬이 멈춰요. 자, 한번 밖에 나가서 고속팬 소리를 들어야지 좀 확인이 가능하겠죠? 지금 고속팬이 돌고 있고 이거 초보를 한번 해볼게요. 고속팬이 멈췄죠. 요 이 고장 코드를 삭제하니까 멈추고 다시 점등되면 네, 결국은 연료 고압 레일 압력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 본데 지금 아직 뜨지 않고 있으니까 요 상태로 제가 고압 연료 압력을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일단은 두 번을 지우면 지워지긴 해요. 근데 시동을 걸어야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 껐다 키면 똑같은 증상이 반복이 돼요.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 거는 연료 고압 펌프 쪽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참고할 만한 게 엔진의 냉각수 온도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보통 이런 고속팬이 도는 경우에는 엔진의 냉각수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 전동식 워터펌프의 고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지? 까먹었다. 아, 에어컨 압력이 높을 때 그런 경우에 이 고속팬이 점등이 되는데, 이 차량의 경우는 이 트리에 가도 지금 에어컨 압력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이 차량의 기준 레일 압력, 그러니까 고압 레일 압력이 50바 정도 나와야 돼요, 아이들링 시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5100, 200 그 정도니까 한 5바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5바면 원래 기준값에 10분의 1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10분의 1 상태에서 운행이 되나? 그래서 운행을 먼저 해볼게요. 제가 운행을 해봐야 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이상한데? 5바 밖에 안 나온다고? 다시 시동을 가니까 구동장치 이상 코드랑 엔진 경고등이 또 들어와요. 아이고 참. 일단은 다시 한번 고장 코드를 확인해보고 계속 이 코드만 나와요. 일단 시운전 먼저 해볼게요. 시운전 해보고 그 다음에 연료 압력 센서랑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코드 안 지우고. 네, 일단 시운전 지금 하고 있는데 차가 엄청 안 나가요. 이게 꼭 어떤 느낌이냐면 연료 펌프에서 압력이 안 나오는 경우, 연료 펌프에서 압력이 안 나오는 경우에 안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엔진 출력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연료 압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아이고 이거 뭐 심각할 정도로 차가 안 나가는데 이거 7시리즈에 2.0 논터보 엔진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740이면 아무리 3.0 올라갔어도 터보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답답하지 않거든요. 뭐 충분한 출력이 나오는데 이건 뭐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언덕만 만나면 골골거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센서 값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5200 미리바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센서 압력이, 고압 압력이. 지금 주행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 주행을 해도 좀 계속 그 정도고 악셀을 풀로드를 한번 걸어보면 오히려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풀로드를 걸어도 떨어진다는 거는 인젝터의 열림 시간이 길어지고 연료 펌프의 압력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연료 펌프의 압력이 낮다고 보고요. 매장에 돌아와서 전용 진단기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 지금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범용에서는 제가 운전하면서 뭐 여러 가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차량의 전반적인 느낌만 지금 확인하고 전용으로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량 상태를. 일단 기본적으로 부족 전압 코드가 계속 있어요. 제가 진단기에서 테스트 할 때에도 이 전원이 자꾸 꺼지고 배터리가 지금 뭐가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일단 연료 압력 타당성 요거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지금 전용 진단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고압 펌프는 연료 압력을 50에서 200바 사이의 압력으로 향상시킨다라고 해요. 실제로 센서에서 나오는 값을 보면 5바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일단 더 테스트 플랜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일단 저압 시스템에서 고장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고 그럼 고압 펌프만 점검이 안 된 거네. 지금 엔진 공회전을 해야 되네. 이제 공회전을 시작했는데 팬이 일단 돌고요. 이제 고압 라인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고압을 형성할 수 없었다네. 고압 영역에서 누설이 감지되었는데 누설이 감지된 게 아니라 펌프가 약하여도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고압 펌프를 최종적으로 교환을 하라고 하네요. 지금 그냥 뭐 연료 라인에 누설이 특별하게 없다고 하면 펌프 교환으로 지금 진단이 내려져요. 현재 고압 펌프 압력이 상당히 낮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펌프를 교환을 해야겠는데. 자, 이제 고압 펌프를 탈거하는 거는 우리 고딩. 어이씨. 우리 고딩이 작업하는 걸로. 어이씨. 학교로 돌려보낸다. 엔진 네임은 N54 엔진. 3.0 직렬 6기통 쌍터보 엔진. 오케이? 오케이? 뭐야? N54 엔진이라고. 3.0 쌍터보. 트윈터보잖아, 얘는. 큰 거 작은 게 아니라 똑같이 생긴 터보 두 개가 달려있어. 3기통, 3기통 나눠서. 그렇지. 야, 이거 진공호수도 여기 터졌다, 이거. 요거 처리해야겠다. 이거 가속하면 구동장치 이상 뜰 수 있겠는데. 이거 요거는 마무리할 때 요 호스 처리해 주자. 요거 네. 터졌어. 머리는 언제 자르냐. 집에 있는 면도기로 어떻게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응? 싫다고? 내가 한번 하는 거 봤지? 아, 자르는 건 못 봤나? 자르는 건 못 봤어. 잘린 다음에는 봤어? 삭발한 거? 업! 한번 이렇게 삭발을 하면 시원하긴 해. 딴 소리 하네. 그거, 요거 저기... 빼야 돼. 얘 제거하고. 물호수를, 물뚜껑을 열받을 때 열어가지고 아주. 아, 이게 냉각수가 터진 게 아니에요? 터진 게 아니라 열받았을 때 열었대.
씨발 그런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아빠랑 같이 일하면서도 아 씨발 그러겠는데? 그럴 수 있어. 돌려 돌려. 돌리면서 위로 뽑는 거야. 그리고 여기 밴드 풀고 여기 요거 클램프 빼서 얘를 완전히 빼버려. 이거 빼요? 그럼 그냥 얘만 풀면 되죠. 얘 근데 그러네. 요거 풀고 머리를 안 자르니까 머리가 커 보인다. 플라스틱 잘 부수지 말고. 아 이거 빼는 게 제일 힘들어. 저를 왜 찍으시는 거죠? 응? 넌 항상 우리의 즐거움을 주잖아. 아 그런가요? 담배 피다 걸리고. 기승전 도망가야겠다. 우리 샵에서 제일 경험치가 많잖아. 저요? 모든 걸 겪었죠. 대부분 뭐 하여튼 고압 펌프는 여기 달려 있어요. 요거를 교환해야 되고 저쪽 밑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파이프 풀고 이쪽에 고정하는 거 올라가는 파이프 볼트 세 군데 파이프 두 개 그 단자 뽑으면 되는데 뭐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농학생이 할 수 있을까? 해봐야지 뭐 그치? 다리는 무쓸모야 무쓸모. 자세가 그렇게 안 나와? 공부 자세가 더워서. 아빠가 평생 그렇게 일했는데. 몇 개야 이거? 세 개 맞지? 세 개 맞아요. 쉽게 풀었어. 아. 일하려고. 예전에 이렇게 어렵게 걸었었나? 그랬겠지? 제품은 딜러 제품이고 자, 이게 신품 고압 펌프 방향만 맞춰서 장착을 하면 끝나지롱 끝나지롱. 연료압력 레귤레이터 여기 달려있고 레귤레이터 그래서 신품을 만질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왼손으로 방향도 그냥 이렇게 해서 맞춰야 또 눌러서 굳이 얘를 씌워줄 필요가 있나? 그럼 굳이 자리를 바꾼 이유는? 76년생인가봐 설마. 그래도 나보다 어리네? 제기랄 76년생도 나보다 어리단 말이야. 이거를 해서 오늘 타고 들어가 볼까? 이 차를요? 응,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게. 실실이지? 거의 다 돼가는데 이것만 꽂으면. 근데 이거 뜨거울 때 이러는데 손 안 다쳤나? 응? 손 안 다쳤나? 이 정도로 튈 정도면. 뭐가? 아 열고서 튀지. 아 물이 튀니까 튀었지. 자 이제 신품 고압 펌프를 여기다 장착을 했고 파이프까지 다 꼈어요. 이제 나머지 조립만 해주면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바디랑 조립하고 인젝터도 문제가 좀 있는 인젝터긴 한데 일단 요거 먼저 교환을 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기로 했으니까 오늘 한번 운행을 좀 해보려고요. 이거 껴서 퇴근할 때 좀 타보려고 합니다. 오도방구 면허는 따겠지? 아니, 따야 되네. 화이팅이야. 한 번에 붙어야 돼. 그럼. 이제 마무리하고 시동 걸어서 연료 압력. 증상이 안 나타나겠지 뭐. 연료 압력이 정상이면. 그치? 시동 걸어봐도 되지? 네. 자, 떨리는 순간입니다.
안전경고등이 들어와 있네? 왜 들어와 있지? 전동팬은 고속팬은 안 돌고 있는데 엔진경고등이 들어와 있네? 뭐 어디 단장 안 꽂은 거 있나? 일단 고장코드 스캔을 좀 해봐야 되고 뭐 때문에 엔진경고등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지금 작동을 할 때 고속팬이 일단은 무조건 돌았었거든요. 지금 고속팬이 돌지 않는 걸로 봐서 뭐 어휴 GTC 없음으로 뜨네? 이거 이 차 거 맞나? 아니 이거 5 시리즈 걸로 찍어놨잖아. 나가 차량 변경. 남의 차로 찍었어. 그냥 고쳐진 것 같아. 전종편 아까 막 미친 듯이 돌았잖아. 그 증상이 없어졌어. 야, 고압 펌프에 압력이 안 나와도 전동팬이 돈다는 사실은 몰랐는데 오늘 또 새로운 걸 하나 배웠네요. 솔직히 이거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550씩 파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한 150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550. 어, 그거 쓰면 저런? 아이고, 550 벌긴 힘들어도 쓰긴 쉽다, 참. 근데 안드로이드도 구형인데. 게임이 어떤 코드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아, 아까 그 코드 그대로 있는 상태고. 자, 다시 한번. 오케이. 전구는 나갔어요. 어. 실시간 데이터 들어가서. 연료 고어. 50바. 50바지, 50바. 아까 5000mAh 나왔었거든. 10분의 1밖에 안 나왔었어. 아. 5000mAh 정도 나왔었고, 지금 5만mAh 정도 나오니까. 지금 50바 규정 압력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압 레일 압력이 낮았기 때문에 아마 희방연소를 할까봐 이 저기 전동팬을 돌렸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런 증상은 처음 봐가지고 하나 배웠어요. 일단은 이것 때문에 엔진경고등이 마지막에 점등이 됐었던 거고 지금 삭제하고 한번 일단 시운전을 이따가 퇴근하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끝난 것 같다. 내일 아침에 냉시동성만 보면 되고 빠른 삭제 전체 다 삭제를 일단 해놓고 내일 아침에 어떤 경고등이 뜨는지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그래도 쉽게 끝났다. 그치? 아 요즘에는 어떻게 일을 하면 계속 말려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 조이던 건 맞아, 조이고 가야 되는데 FRM 쪽만 지금 고장 코드가 있고 FRM은 아마 그 전등 안 들어오는 거 있을 거예요. 프론트 도어 앤 프론트 패신저, 이거다, 그치? 아, 영어 너무 힘들어. 한글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구만. 못 배운 사람들은 이게 참 어려운데. 차폭등 결함 빼고는 됐어. 뭐든 오케이. 이 상태로 물론 경고등 등화류 경고등은 분명히 나올 거야 내일 아침에. 자, 끝. 전원 끄고 확인. 일단 차량은 전에 나타났던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차 느낌도 굉장히 좋은데 내일 아침에 일단은 초기 시동 상태를 좀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 문제 없으면 이대로 출고하면 될 것 같고 뭐 봐서 메인터넌스나 그런 부분들 미비한 거 있으면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하나 우리 7시리즈 살까? 어때? 나는 좋지. 와 완전 마음에 들어. 차 상태 진짜 좋은데 이거 지금 연식에 비례해서 차 상태가 너무 좋은데 완전 마음에 들어. 잘 나가. 커버도 교환했다고. 근데 브레이크 존나 떨어. 브레이크는 수리해야겠다. 내일 브레이크까지 얘기하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다. 그치? 응. 뭐 덜덜덜덜 떠는데 브레이크 잡으면 그냥 모르고 타셨을 수도 있고 알고 타셨을 수도 있고 바꿔야 우리도 돈 벌지. 그치? 그치. 가자 얼른 치킨 먹으러.